그래서 얼마나 하셨어요, 사장님? 30년. 30년이요? 네. 아. 이 껍질이 또 쫀득쫀득하게 맛이 또 따로 되는데, 이게 시라지 맛이 나요. 아. 내장하고. 안녕하세요. 수산물 사랑꾼 수원매입니다. 자, 기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짚불곰장어죠. 자, 그래서 이제 기장에는 짚불곰장어 맛집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제가 방문한 대변암 주변에도 여러 곳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민이 추천해주는 돌담장 횟집을 찾아왔는데요. 자, 이곳은 이제 100% 국내산만 취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직접 먹어보고 사견이지만 정확한 맛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짚불 구울 때는 열기와 연기 때문에 밖에 구이장이 따로 있었고요. 자, 굽는 영상이 조금 징그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뒤로 스킵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사장님? 30년. 30년이요? 네. 아. 이게 몇 킬로, 2인분이요? 2인분. 2인분이면 네. 킬로로 어떻게 해요? 1킬로 정도? 300g. 300g이요? 네. 1인분은 300g. 그러니까 지금 이게 600g이라는 얘기잖아요. 600g. 예, 어, 양이 꽤 많구나. 자, 이제 밖에서 짚불곰장 굽는 동안에 저는 이제 안쪽에 들어와서 이제 자리 세팅을 좀 받았습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밑반찬을 주셨는데, 멍게, 개불 외에도 이제 많은 밑반찬들을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옆 테이블에서 이제 곰장어 구이가 먼저 나왔어요. 이제 지역민들이라 그런지 이제 드시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잠시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껍질이. 아, 이게요? 네. 이 껍질이 또 쫀득쫀득하게 맛이 또 따로 되는데, 이 시라지 맛이 나요. 아. 내장하고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두 마리는 원래대로 사장님 쓰시는 대로 쓸어주시고, 예. 나머지는 저렇게 좀 쓰세요. 자, 이제 구이가 들어오면 저렇게 까맣게 탄 상태로 들어와서 껍질을 다 벗겨서 이렇게 좀 손질을 해주세요. 자, 저도 이제 그 옆 테이블에서 드시는 대로 좀 길게 이게 찢어달라고 좀 요청을 좀 했습니다. 자, 곰장어 아주 먹음직스럽죠. 자, 저 까맣게 끄실려진 껍질도 먹는다고 해서 몇 개 좀 준비 좀 해달라고 했고요. 자, 이제 두세 마리 정도는 통째로 원래 썰어주시는 대로 이제 가위를 뚝뚝 썰어서 자, 뜨겁게 달궈진 돌판에 이제 세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옆 테이블처럼 찢어서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저희도 이제 길게 길게 먹기 위해서 좀 준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것도 다 잘라주셨더라고요. 조금 이제 차이는 그래도 좀 있어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이제 꼬랑지 쪽 이제 통째로 이제 가위로 썰은 부분부터 좀 맛을 좀 봤어요. 이제 우선 기름장에 먼저 찍어서 좀 맛을 봤는데 정말 평소에 먹던 곰장어 맛하고는 확연히 틀렸습니다. 정말 고소하고요. 담백한 맛이 확 들어와요. 마실 수 없는 소주 한 잔 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금 전에 지영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 길게 찢어놓은 이제 곰장어입니다. 자, 이제 길게 찢어놓으니까 이제 내장에서 풍기는 곰장어 향이 조금 더 진했고요. 꼬들꼬들 식감에 뭐랄까, 이 곰장어의 진한 맛이 느껴지면서 아, 계속 생각나겠다 하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맛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집앞 곰장어 구이집에서 이제 먹는 이제 수입산 곰장어 맛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 싱싱한 국내산 곰장어에 짚불향까지 배어나오니까 정말 이 뭐랄까 호불호가 없는 맛? 예,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껍질입니다. 이제 껍질 맛을 좀 한번 봤는데 껍질은 안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불에 끄슬린 맛이랄까 그런 맛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곰장어 향이 좋다는 생각은 못했었는데 오늘은 진짜 담백하고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자, 식사는 이제 잡어매운탕하고 미역국 중에 선택인데 저는 매운탕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제 해돋이하러 가실 때 도움 되시라고 저는 조금 일찍 이제 간절곳에 해돋이를 왔습니다. 자, 이건 이제 간절곳은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호미곶보다 1분, 정동지보다 5분 일찍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유명한 명소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였고요. 자, 이제 해 뜨는 모습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이곳 간절곶은 울산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기장 대변항에서는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멋진 광경이 있었어요. 달은 기울어서 아직 서쪽 하늘에 걸려 있는데 동쪽 하늘에서는 해가 떠서 한 하늘에서 해와 달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멋진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간절곶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아침이 온다는 비석의 글귀처럼 새해에는 누구보다 빨리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